별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몰라 하면 생각이 자명해지죠. 이 원리예요. 몰라 하면 왜 자명해질까요? 몰라를 했는데 말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몰라 했을 뿐인데 어떻게 자명해져요? 몰라 하는 순간 자동으로 참나한테 맡겨집니다. 왜? 나는 쉬잖아요. 지금 고민 안 하고 쉬잖아요. 고민 안 하고 에고가 쉬려면 어떻게 될까요? 참나랑 하나 됐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이미 깨어 계신 거예요. 몰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참나랑 하나가 돼요. 여러분의 고민이 참나한테 맡겨진 게 돼요. 나는 몰라라고 했으니까. 내 정신은 맑고 고요하죠. 문제가 생겼는데도. 나쁜 생각을 점전에 했는데도 몰라 하는 순간 평온해지고 고요해지고 깨끗해지죠. 그러면 그게 참나한테 던져져요. 그게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한 생각으로 일어날 때는 우주적 한 생각으로 일어나요. 육바라밀에 맞는 생각 하나가 나와요. 이 짓을 계속하면요. 불순물이 정화되면서 여기 연금술이자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불순물이 정화되면서 순금이 나오듯이 좋은 생각이 자꾸 나요. 이 짓을 몇 번이고 굴려가지고 쓰는 거랑 어떤 일 닥쳤는데 바로 내 생각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 급하단 말이에요. 찰나찰나 지금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따로 시간 내서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문제 풀고 이게 아니라 바로바로 몰라 하면서 풀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유 있을 때 선정에 들어가는 거지 바로바로 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바로바로 꺼내 써야 돼요, 이걸.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무시선, 무처선 그러잖아요. 때와 장소가 없는 선이라고. 선은 때와 장소가 없다. 언제든지 정신 모아가지고 정신 모아서 내려놓는 것도 선이고 정신 모아서 올바른 판단하는 것도 선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하나로 돌아가는 작업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도 몰라 하고 던져버리세요. 지금 생각 하나 기어 나오죠? 몰라 하고 던져버리세요. 그럼 다시 더 좋은 생각이 돼서 나와요. 이해되시죠? 왜? 참나 던져버릴 때 깨어나니까. 여러분이 한 생각을 던져 넣을 때 깨어나요. 여러분이 번뇌 망상을 들고 있다가 몰라 해버리고 하느님께 주인공한테 맡겨버리고 쉬면서 깨어나요, 사실. 초연해져요. 상락아정의 마음이 펼쳐집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생각이 참나랑 공명이 돼버리니까 참나 같은 생각을 해요, 에고도. 그런데 지금 단절돼 있을 때는 그런 생각 못 해요. 차가운 쇠공이니까. 근데 던져버리면 접속이 되는 거죠. 접속이 되면 뜨거워져요. 그러면 뜨거운 생각이 나와요. 차가운 생각이 아니라.